설마. 형 터치야 터치 여기. 아니야 TV 아니야 시계하고 달리? 아니야. 나훈 씨. 네. 이거 한 고기 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TV요. 터치 아니에요 지금 손 지문 다 묻었어 터치인 줄 알고 다 눌러가지고 지금. 아 TV 밑에 쪽에 있구나. 아. 별로 없네. 자꾸 손 지문 묻히지 말라고. 지금 어디서 하죠? 어디서 본거가지고 맨날 계속 봐. 아니 없네. 어? 예. 자 보자. 야 저 그냥 폭포. 봐봐. 폭포가 어딨어요? 와 폭포 우리 어딨어 폭포가 안 보여. 부산에 개구리랑 굉장히 많아요. 개불? 개구리. 개불. 생각해보니까 개구리들이 갈 데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개구리들 와서. 네. 야, 나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테레비랑 형, 그 어제 김나훈 씨 집 가면 그 부엌을 가보래. 냉장고가 그 부엌에 냉장고가 뭐 네 대가 다섯 대가 있대요. 진짜로? 그 얘기가 그거는 2층이 아니고요. 1층에 제대로 냉장고. 여기는 그냥 간이. 이야. 우와. 봐봐. 괜찮네. 벌써. 밥도둑 창고예요. 봐봐. 아니, 여기는 별로 그냥 그런데. 지금 봐봐. 이게 우와. 이 느낌. 와, 말도 안 돼. 왜? 와, 목포. 형, 이봐봐. 목포 땋돔. 그냥 있잖아. 목포 땋돔, 여수 서대. 갈치 고등어는 제주도. 우와. 물, 파동 제철. 파동 제철. 야, 와, 여수 서대. 오늘 이걸 우리가 다 비우고 가야 되는 거죠? 밑에 제대로 가 있는데 이건 돼. 우와. 냉장고 구경을 좀 해봐야지. 사실상 이 집의 심장입니다. 핵이죠 핵. 주부의 탄약. 냉장고 구경. 냉장고가 여기에요 여기. 우와. 저장고네. 와. 우와. 저장고. 집 밖에 있다는 거야. 집 밖에? 이거 뭐, 뭘 따먹습니까? 메시지 장아찌요. 아, 이 다음에 메시지 장아찌입니까? 네. 왜냐면 딱 선수! 네. 누가 장사하세요? 이거 오늘 왔잖아요. 그러면 뭐 지원 씨는 메시지 장아찌, 뭐 유인 씨는 무슨 뭐 이렇게 해주다 뭐 밑에 받쳐서 들어주면 안 될까요? 밑에 받쳐서 들어주면 안 될까요? 경정도. 예. 굴. 상당해서 선물해 주신 굴. 우리 싸주시는 이걸 다 준비했대요. 아 진짜? 원래. 원래. 아니. 치킨 사업 하는 거 아니고요. 치킨 사업. 안 돼요. 저 위에는 뭐 뒷구리를 육수 내면. 7월생이세요? 저요? 네. 음력 5월생인데. 근데 왜 생일을 7월 올리지? 아. 그날 담궈서 해놓은 거. 그러니까 아얘 생일? 얘도 얘 생명 주는 거예요? 네 생일이다 해서 생일 100일 정도 됐을 때 던져내고 엑스 따라야 되니까. 이것도 아 참기름 좀 특이한데 안 끝낼게. 왜 여기 소금을 안 했느라 빨리 변할 수 있으니까. 소금이 밖에 냉동에 박아 놓으면 냉 밖에 해놔도 소금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하나씩 적으면 됩니까?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막 먹다 쑤시고 하면 안 되잖아. 또 얘네 가다 보니까 게임인 줄 알지? 아, 그렇게요. 일단 큰 대형 냉장고만 하나, 둘, 셋, 빈집 네. 냉장고까지 네 개가 일단 저장고에 일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아니 심지어 업소용 냉장고야. 김나훈 씨의 심장부입니다. 이 집에. 신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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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입니까? 멜츠입니까? 아니요, 티코리. 국물 내는 티코리.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비법? 유명 비법? 그러니까 왜,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막 끈적거리고 이런 날도 뒷포리로 육수를 내서 정말 이렇게 장국수 끓여 먹으면 안 비려요. 뒷포리? 뒷포리. 뒷가 파랗다는 경상도죠. 뒷포리. 여기 다 생선인가 봐요, 나? 이 멸치랑 좀 비슷해. 아. 멸치하고. 거의 국물 내는 용. 그렇죠. 이게 뭐예요? 도루묵 한 살이야 다 먹고 이거밖에 없어. 아, 도루묵이 묵이 아니야? 생선이에요? 뭐뭐 뭐뭐 하여라 그 유명한 생선이야. 진짜 아까지 사봐.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아니야. 형 혹시 묵인 줄 알았어. 도토리묵. 아니에요. 도토리묵이구나. 그러면 이 위에는 다 생선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는. 여기 생선만. 생선만.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저소 같은 거. 장아찌인가요? 네. 장아찌 중에 뭐 곰치라든지 눈밭피, 당귀. 당귀? 마늘종. 고추도 있네. 예, 고추도 있고. 아, 고추 저 저희 저 위에 담그고 있는 매실장아찌 같은 경우 굉장히 아삭하고 인기가 많아요. 와. 지인들 사이에서. 매실장아찌요? 네. 아니, 그리고 곰치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아우. 우와. 우와. 야. 식판 있어, 사람 아, 곰치 이거. 와, 대박. 식판과 손님 올 걸 대비해서 호동이 봐봐. 와. 판사 준비했어. 조심. 자, 젓가락으로 딱 드시고 이 젓가락은 옆에 놔주세요. 그렇지, 이게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어,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제가 용서 못해요. 자신 있는 거야. 누나 이거 어? 돌을 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 눌려지라고. 아, 눌림 더. 네. 그러니까 왜 다 앞접시를 해서 한 개씩 덜고 맛을 보세요. 자요. 아유, 진짜 맛있겠다. 자, 먼저 이 집의 자랑, 매실 짜가 제가 하나씩 다 드릴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돌려 깎아야 돼요. 그냥 쓱쓱 썰면 성의도 없고 아. 돌려 깎았을 때 왜 더 아삭할까? 이상해. 돌려 깎는 게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다 1인데 이거 하나 하나가. 네. 어때? 아. 시큼하게 확 오는구나. 매우 이걸 얼마나 삭힌 거예요? 이거 와. 3년 됐지. 이제 시작한 애들이 얘네가 이거. 아니 3년 됐는데. 맛있다. 아삭함이. 네. 눅눅하지 않고. 아유 그럼요. 제대로 간 거 먹어. 사육분들 때. 맛있다. 많이? 곰치. 곰치. 와. 와 진짜 또 감동이다. 아. 이래서 밥에다가 아니 이따가 잘못 재배하면요 독소 있는 흰잎이랑 기분이 안 가서 아 자 이것도 맛이 또 향긋함이 또 다르잖아. 어 곰치 어 이거 진짜 와 난 개인적으로 곰치네. 이거 향이 너무 맛있죠. 아 나는 근데 곰치 아 곰치 1등이네. 연어 매실. 네. 사실 밥도둑 뽑으러 온 거거든요. 곰치와 매실이 지금 후보인데 요 고추 한번 먹어보자. 그냥 먹고 다 먹자 다. 먹자 가지고 이렇게. 나도 해가지고. 이거는 저 그겁니다. 꼭 이거 새 젓가락. 그래야지. 이건 뭐야? 잠깐만 젓가락 쓰시면 안 되지. 안 쓰시면. 장마 끝나고 왜? 아, 야 장마. 오늘 바짝 올랐어 이제. 다 먹었어 얘. 딱 지나고. 아니다. 와 맛있다. 안 된다니까 매워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자 밥도둑 후보 3번.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진짜 이 밥이랑 먹으면 끝이긴데 그 나는 여기서 1등 곰치에서 바뀌었어. 고추. 고추가 모르겠어. 고추 맛이 좀 가서 맛있지. 저 진짜 매운 걸 좋아하는데 선배님. 진짜? 와, 그 고추가 좀 비싸. 아 어떻게 이게 네. 우와 맛을 내지. 아 진짜 좋아. 매운데 약간 멋지다. 야 이거 한국 한라뿐이네. 딱 그거죠. 이쪽만 보고 가자. 네. 제가 받을게요. 이거 싼데. 하하, 야. 뭐야, 거기야.
오미자, 살구, 매실 이제 저거 효소. 네. 내가 저 지금 다 건강식이잖아요, 네. 이게. 젓갈 종류들이 아! 이게 뭘까요? 아까 기다렸던 거지. 짠.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전복. 우와! 자연산. 자연산. 전복이. 우와, 대박. 야, 이거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거? 사슴 꿀 아니야? 아니야, 먹어도 돼. 이거 젓갈이야? 명태 해무치, 청어알, 청어알전, 그 유명한 갈치속전, 갈치속전, 이거 또 뭐가? 가리비죠? 낙지, 낙지전, 낙지전. 낙지전. 제가 좋아하는 낙지전. 건 사실은 제일 고무장갑. 그럼 뭡니까? 멸치. 통째로 그냥. 와. 저 함초색을 봐라. 오빠 별로 안 좋아. 되게 세다. 야, 이거 한 방만 먹으면 안 돼? 진짜? 가리비지? 아! 미친걸 잘 먹네. 앞에 그 가리비 조개 나 그거 말하는 거죠? 와. 네? 나 조개 맞죠, 가리비? 여기 해충도 보이잖아. 와. 이걸 담은 게 아니고 사오시는 네. 거예요? 조개젓 같은 경우는 조개 나는 철에 사서 조금씩 아니, 이거는 근데 가리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네? 아, 맛있어. 오돌오돌하니. 와. 그럼 이따 이것도 밥상에 놔줘요? 네, 주세요. 와, 난 이거. 아, 나 가리비. 아, 와. 와. 아, 가리비. 가리비야? 와, 형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와. 와. 형 필름 손자 가리비 쪄서다가 밥에다가 그냥 참기름 한 번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끝이야. 아, 가리비. 어, 가리비네, 가리비. 야, 고기보다 맛있다, 야. 당신이 딴 거 안 해? 네.